한국은행은 오늘 김웅 부채형제 보호 주제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%대로 낮아졌다며 물가 안정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김웅 부총재 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1%대로 낮아졌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며 2%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. 김웅 부총재 보는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2%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다만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.